인생이 어리석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기만 한다면 그래도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참 허망한 인생이다, 허탄한 인생이다. 오늘 야고보 선생도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이것을 안다면,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도록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허탄한 인생입니다. 허탄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인생이라, 그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낮추어져야 한다. 항상 우리가 말을 듣지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친히 본이 되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 겸손의 길을 가지를 못하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게서 이 천사가 그만 타락하여 천상에서 쫓겨날 때도 그 천사의 죄악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인생, 그래서 마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도 그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4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또그 말씀이 생각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과 인생들을 비춰보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야말로 똑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인생과 그두 사람이, 그런 다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뭐 이 세상에서 큰 빌딩과 아주 조그마한 집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보면 위에서 다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들이 그야말로 우리는 다 그냥 하나의 새까만 점으로 보이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정말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면 나는 내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악한 자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못난 인생 악한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섬기며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단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 참 아름다운 말씀이다. 너무 귀하신 계명을 주셨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세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도 섬기기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 세상 그 어떤 죄보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무슨 그런가 싶은데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하나하나 씹어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내가 형제를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제를 그냥 비방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재판하는 재판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 얼마나 엄청난 죄악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교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 감히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수 없습니다. 중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라 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해서 날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정말 그보다도 더 큰 죄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뭐 이게 그냥 습관이 돼서 말이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나의 심령에 내 입술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삼아서 내가 삼가해야 조심해야 되겠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입에 재갈을 무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렇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하는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좋은 말이다. 멋있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원래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우리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 짧은 세월이지만, 뭐 저희가 선입의일에 와가지고도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늘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같이 지냈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오히려 저보다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어린 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젊은 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늘 그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참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말하지만 정말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정말 너무 허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까지 젊다. 나는 아직까지 수십 년을 더 살 거야. 내게는 이런 꿈과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철든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세월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오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는데 제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얘기?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자기 친구들한테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가 뭐 두음인지 학인지한테 가서 부탁을 했다 하잖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말이죠, 그 개구리한테, 그러면은 내 다리를 콕 물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두루미의 발을 콕 물고서 말이죠, 늘 올라갔더니 세상의 친구 개구리가 전부 보면서 와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말이죠, 갑자기 막 으쓱한 생각이 나서 말이죠, 내가 하늘을 나른다고, 이야 내가 날랐다 하고 입을 쫙 벌리는 순간 그냥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죽어버렸다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하루의 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겠어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그냥 내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요즘 한참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당연한 일이요, 그저 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허탄한 자랑,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언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더 낮은 자리로 주님이 낳지 못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더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주님의 그 본을 따라 더 낮은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기도 했지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인생, 나의 능력, 정말 나 자신을 허탄한 자랑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주님의 순종하시는 모습,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탁정섭 전교님께서 몸이 연약하여 지심으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지 원인을 알게 하시고 치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여정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로하실지라도 주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더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